자, 6번입니다. 네, 어느 건물에 자동화재 담설비 수신기를 보니까 스위치 주의 등이 전면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 전면하는지 그 원인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신기라다 보면 정상적일 때는 이제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특정한 스위치가 눌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깜빡깜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신기인데요. 점거로. 자, 그림상에 보시면 여기에는 요 시험 스위치가 각종 눌러져 있어요. 시험 스위치가.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은 좀잘 가장 왼쪽에 요게 이제 부저예요, 부저. 자, 부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자 바로 주경정. 그다음에 지구경정. 자 이렇게 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도통시험입니다. 좀 되어 있고. 그다음 요거는 동작시험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 자동복구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구 버튼입니다. 자, 복구 버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 주의 등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스위치 주의 등입니다. 여기에 스위치 주의. 주의. 그러면 정상 상태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으냐면 요거는 지금 교류 전원이잖아요. 교류 전원. 요거만 들어와 있고 요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예비 전원이거든요. 자, 예비 전원. 그래서 예비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요건 이제 배터리가 불량인 겁니다. 그죠? 배터리가 불량이거나 또는 이제 커넥터 연결 단자가 빠졌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또는 충전 부족 상태거나.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옆에 있는 게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는 발신기 거야. 자, 발신기도 지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 발신기가 눌러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신기가 눌러져 있으면 여기든지 여기 불이 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누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복구 버튼은 리셋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한번 눌렀다가 떼면 바로 빠져요. 근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한번 눌러놓으면 걸려있어요. 이게 걸림형이다, 이렇게 되죠. 걸려요. 그리고 한번더 눌러야 얘가 빠집니다. 자, 그럼 뭐가 눌렸다는 거죠? 이게 경보 부저예요. 자, 부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밸브가 잠겨져 있을 때, 이때 이제 부저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보면은 이제 템퍼 스위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배웠을 때. 템퍼 스위치 같은 게 잠겨 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전동기가 돌아갈 때 이제 부저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경정 정지, 지구경 정지, 자, 도통시험 버튼, 그다음에 동작시험 버튼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복구 스위치 이런 것도 눌려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자, 바로 방송 설비가 있으면 이제 비상 방송. 비상방송, 이것도 연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방송도 얘들 잡을 수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사이렌도 있어. 사이렌. 얘는 사이렌 없지만, 사이렌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눌려있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궁금해지겠죠? 자, 부조 옆에 있는 거. 자, 저거는 뭐냐면, 예비전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뭐예요? 여기 예비전에 전압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딱 눌렀을 때 자, 전압계 지시가 정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누를 때만 시험할 수 있죠? 예비전은 손을 떼면 바로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신기 상태는요. 무슨 상태냐면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자, 딱 뭐만 들어왔어요? 자, 교류 전원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스위치 주의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왜 전면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이런 스위치들이 눌려 있다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좌가 눌러있다. 그 다음에 주경정이 정지 눌러있다. 지구경정이 정지 눌러있다. 그리고 도통시험, 동작시험 버튼 눌러있다. 자동복구가 눌러져 있다. 비상방송 정지가 눌러있다. 사이렌 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6번에 해당되는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갖다 이제 머릿속에 하나만 딱 넣으시면 조금 수월하게 여기 관련된 거 막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소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눌러 놓게 되면은 이제 뭐야? 실제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메인 수신기까지는 들어왔죠. 그러니까 수신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이제 층으로 경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거는 실무형 문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안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쭉 여기까지. 여기서 자, 여기는 몇 개만, 이제 두 개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